한 아기로 오신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바를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정사라는 말은 통치, 근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통치권이 있고 군세자다. 그래서 군세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은 예가 많았죠. 그래서 샤머니즘이 한참 팽배했던 그 시대였으니까 이름을 천하게 짓고 많이 짓고 별명을 많이 지어줘야 오래 산다고. 그래서 옛날 분들의 이름 보면 진짜 숙자, 떡자, 말자, 끝자 뭐 별거 다 있어요. 응? 그리고 별명을 얼마나 많이 지어주는지 뭐 이렇게 별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별명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별명을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묘자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놀라우신 분이다. 기막직한,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의 말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이 기이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기묘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모사라는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지진 않고 있어요. 막 이렇게 괴락을 꾸미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모사꾼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쓰여질 단어는 아닙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Wonderful Counselor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위대한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에 탁월하시고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 있으시며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지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삶이 밝아지지 않을까? 왜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그 삶이 은혜로 막 채워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기도라는 걸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만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시작해가지고 했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저는 어릴 적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어릴 적 교회밖에 몰랐으니까 한 안수 집사님으로 끝났는데 그분의 기도 시간만 되면 전부 다 졸아요. 나도 졸고 너도 졸고 다 졸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도의 레퍼토리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쫙 읊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목사 까고 집사 까고 그리고 마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아 그 기도가.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안 시키면 되잖아. 기도 안 시키면 자기 또 기도 안 시켜준다고 난리예요. 우리 있잖아요.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상담받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저 이런데 어떨까요? 이 상담받는 거예요. 그런데 피상담자가 상담자한테 매일 상담받으러 간다고 해놓고 자기 말만 대빵
다 해놓고 상담자가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버리고 와버리고 하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 그게 또 신비주의 같고 좀 이상한 사람 같고 별나라에서 온 느낌 받는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상담을 받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는 무조건 씨부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끝까지 씨부리다가 주님이 말씀하려고 딱 입만 여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 자리는 제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모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 이끌어 주심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영으로 들어요.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나 자신에게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 속에는 길이 있어요. 형통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일방적으로 막 여러분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좀 물러서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묵은 삶의 짐에서 좀 노임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면 우리의 슬픔을 구해주고 가난을 구해주고 절망을 구해주고 어둠도 구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만 다녔지 구원받은 자체가 없어요. 어느 할머니가 하도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집을 안 가는 거야. 목사님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할머니 왜 집에 안 가세요? 그랬더니 왜 구원 준다고 해놓고 구원을 안 주느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네. 여러분 그 정도 구원 정도의 구원이 아니고 정말 전인격적인 구원이 있어요. 저는 삶의 늪에 빠져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길이 없어 슬펐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이어서 슬펐고 너무 어두워서 슬펐는데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하다가 주님이 제게 다가와 주신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너 하지 않아요. 주님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거나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픔을 원하지 않아서 그 생각도 못하도록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딱 덮어서 내 아들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 아니고 기쁨이 오실 뿐만 아니라 현실이 눅눅듯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은혜가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딱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럽니다. 우리를 부유하시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맏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둘 곳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너무 가난하여 예수님을 낳을 때 방에서 낳을 수 없었고 마구간에서 낳아서 대야나 세조대야나 이런 데서 물로 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에 쓰고 있는 두근 강보 그 머리에 쓰고 있는 두근을 벗어서 예수님의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그냥 거기에 뉘었다 이 말이에요. 유물통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그게 뜻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좋은 노래로만 막 부르고 그랬는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너무 찢어지게 이 지구 땅에 거지의 아들로 태어나도 지붕이 있는 방에서 태어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도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실 때에도 무인푼으로 사셨어요. 정말 주님은 돈을 가지고 그런데 능력으로 물론 모든 필요 기적을 이루었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러 오지 않고 세상의 불을 쫓아 주님께 찾아온 사람을 향하여 여우도 굴이고 궁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 이게 뭐 세상에 주님이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이고 주님 따라가면 거지 되겠네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분은 정말로 수의 한불 없었어요. 모든 옷 다 벗기시고 자기 입었던 그 세마포도 다 빼앗겨서 로마 군민을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여기부터 정신 차리고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느냐 하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니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더 많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 보면 찌질거리 가지 거지 같고 가난한 것들이나 교회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보면 교회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기분 나쁜 것 같으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걸 갖다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사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 오신 목적,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그 진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깨달음이 아닌 자신의 상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릴 적에 어른들이 기도하는 소리는 들으면 맨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모록모록 피어나는 이렇게 한 그릇 퍼놓고 반찬이 없어가지고 된장 하나 올려놓고 이런 보리밥에다가 된장 웰빙 푸드 세 끼만 먹어봐. 안 씹힌다니까 이게 입에서 돌아요. 그거 안 올려놓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리밥도 한 그릇 못 잡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신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작은 집이라도 집도 주시고 이게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격스럽게 막 물론 감사해야죠. 근데 그 짓을 평생 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난해야 경건하게 산다. 가난해야 거룩하게 산다. 돈 많아지면 타락한다. 그래서 부유가 축복이 아니고 가난이 축복이라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잘 산다 이러면 타락한 목사로 알아요. 목사님은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아 양복 한 불 내가지고 사계질 입어서
이걸 데리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진짜 그랬다니까. 목사님, 나는 그게 왜 그랬냐면 난 목사님 옷이 좋아서 번쩍거린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10년입니다, 10년을. 10년을 가지고 데리긴 데리는데 때 위에 또 데리가 때가 끼어가지고 반질반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웃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논리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경건과 거룩은 물질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가난해서 재질 돈이 없어서 죄 짓지 않는다고 그게 거룩입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로 의하면 돈 많아지면 타락하고 돈 많아지면 죄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그것이 거룩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룩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주님 닮은 성품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돈이 있거나 없거나 주님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 말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았는데 이웃을 어떻게 도우고, 축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선교하고, 축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깁니까? 사람은요, 사람 구실을 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사람 구실을 좀 하면 살아야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손가락을 빼고 산다니까. 그게 성경적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가? 그것이 진리인가? 진리라고 한다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반진리니까 문제지. 비성경적이고 비영적이니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이 김 목사야, 너 뭐 하다가 왔냐? 주일 하다가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고 양복 한불 가지고 34철 10년을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정말 고생했다. 나와 하늘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왔으니 나 천국에서 편안하게 건지 줄게, 이리 오거라. 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천국에 입구도 못 들어오게 갈 것 같더라고. 똥방울을 꽉 차버리면서 이놈의 새끼 약하고 이 악한 종아, 너는 망기의 생각에 빠져서 네가 속았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근능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능력과 축복과 근능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 왜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의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요. 아주 초라하게 태어나서 초라하게 사시다가 초라하게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근데 왜 그러셨느냐? 본래 주님이 가난하셨던가? 본래 주님이 그렇게 무기력했던가? 본래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 여기 뭘 알아라? 은혜를 알아라. 은혜가 뭡니까? 그저 주시는 축복의 은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을 알아라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부요하신 이로서, 딱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다, 부자다.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부유하신데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이야. 이해가셨습니까?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모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진리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부유하시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십니다. 아멘.
세계의 주인입니다. 우주의 주인입니다. 왜 그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King of King, 왕의 왕이며 Lord of Lord, 주의 주라 말입니다. 만물의 주라 말입니다. He is everything. 그분은 모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크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왜 가난하게 되느냐?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가난이 경건이라고 부여합니까? 가르칩니까? 왜 가난하여야 경건하게 산다고 가르칩니까?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충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가난해야 됩니까? 교회가 부유해야 그 부유가 세상으로 흘러들지, 교회가 부유해야 그 부유가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들지, 다시 말해 여러분이 부유해야 그 부유를 나누어 줄 수 있죠. 아멘. 여러분 논리 따져 샀지만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때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너로 인하여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첫 단추라 이 말입니다. 뭐냐? 믿음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이 신앙이 아니다 이거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축복은 마치 죄악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기복신앙은 뭐냐? 하나님 제껴놓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유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주님께서 태어나면서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사시면서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셨고 돌아가시면서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돌아가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셨다면 그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를 믿어야지, 그 은혜를 누려야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실거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가난하지만, 크게 하세요. 주님 때문에 부유해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와야만 되는 거야. 가난이 축복도 아닙니다. 가난이 경건도 아니고 가난이 거룩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상상할 수 축복을 받아 여전히 겸손한 사람, 상상할 수 축복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성도들이 제가 부자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자로 살면 좋지. 너무 또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셔. 그러나 나는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더러운 저주 같은 이 사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좌파들이나 그렇다 소리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그 성직자다. 근데 웃기고 있네. 성경은요, 제사장들이 자색 옷 입게 만들어서 최고급 옷 입으라고 명령했고, 음식도 상한 음식 못 먹게 하고 상처난 고기도 못 먹게 했어요. 제일 안심만 먹겠다니까. 기분 나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찌질그리 가난한 목사님이 축복 기대준다? 이거 귀신이 시나락 까먹는 소리야. 자기가 복을 못 받았는데 누구한테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과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영권이 있는 목사한테 기도를 받아 영권이 오듯이 축복을 받아본 사람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아야 복이 온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주변 사람을 잘되게 할 수 있지. 이제 난 부모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 거지 같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받았어요? 다 빈몸으로 왔어. 적신으로 왔어. 누가 유산입니까? 예수님이 유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유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유할 수 있다. 제가 개척을 여러 번 했어요. 돈 없이 사람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가난이 친구처럼 와 있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나 상황이 이런 거예요. 개척하면 가난하다고. 그래서 가난한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꿈이 뭐냐? 빨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흥시켜야 되느냐? 부흥시키면 가난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마귀 생각이었어요. 마귀 생각이었어요. 돈이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게 물었어요. 너 누구 때문에 부유하냐고.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너가 비빌 언덕이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비빌 언덕이 내가 생각하면 예수님이더라고. 맞아 틀려? 예수님입니다. 그럼 네 누구 때문에 부유하니? 물으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거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개척하지만 가난하지 않다. 나는 개척하지만 가난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 이렇게 딱 생각을 딱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믿고 가니까 정말 부유가 오더라고요. 이쪽에는 아멘 안 하네. 정말 부유가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예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과 내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 몸이 나의 몸이 되어서 한몸되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면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고 그분의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해지라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속에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아주 완전히 뿌리째 뽑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거 써면 어떻게? 써버리세요. 아멘. 우리 교인들요 진짜 믿음 없다? 내가요 50일 며칠 전에 여러분 먹고 싶으면 가서 시큼 먹고 누리라고 그랬더니 누린 사람 단 한 명밖에 없었어. 지원이밖에 없었어. 그 소리 듣고 세상에 돈도 안 버는 딸이 서울 가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셰프 한 유명한 셰프 하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쉐리 먹고 왔대. 집안 안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안 망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라져요. 그게 팔자라니까? 믿음이 팔자야. 할렐루야. 또 맨날 셰프만 찾아다니지 마라. 바빠 죽겠는데. 누리세요.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안타까워하냐면 이 세계가 다 네 건데 나 여호와 하나님 너의 아버지 건데 왜 네가 내 보고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만든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왜 그렇게 눈치만 보냐. 맨날 손가락만 빠냐. 너 믿으라는 거야. 믿음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 바꾸세요. 생각 바꾸세요. 크게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경건해야 그게 경건이지. 재질 돈이 없어서 죄 안 짓는 것은 그런 마귀 새끼야. 아멘 합시다. 믿음이 자라나면 돈이 딱 와도 재질 생각 안 하고 이걸 아름답게 거룩하게 멋있게 쓰는 거지. 이해 가시면 아멘. 내가 어제 그랬나?
허민숙 집사님, 권사님 어디 있어? 허민숙 권사님한테 남편 졸업막이 빼줬으니까 용돈 가져와라 했더니 가져왔어. 감사하다고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내가요, 그 돈 내가 어떻게 쓸까 내가 잠적기도 했더니 그걸 위해 일출을 한 찬양팀들 회식해 주기로 했어. 할렐루야. 그 내가 생각에 딱 생각에 한 번 더 받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유하세요. 이렇게 부유해질 수 있어요. 부유해질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봐봐요. 예수 믿고 가난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안 믿었어 그래요. 바르게 안 믿었어. 바르게 안 믿었다는 건 열심을 안 냈어가 아니고 신앙관이 잘못됐다는 거야. 속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난이 축복이거나 경건이 아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이건 부자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부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오실 때 저 하늘 위에 큰 별 하나가 다 떴습니다. 그 별은 나머지 수억만 개의 별보다 큰 별이었고 유난히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환하게 비춰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일컬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미워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잠시 안 보세요. 우리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정말 어둠이었어요. 무지해서 어두웠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어둠이었고 온갖 귀신 숭배로 어둠이었어요. 정신도 어두웠고 경제도 어두웠고 사람도 어두웠어요. 잠시 우리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실 시절은 우리나라는 귀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고 빗자리 귀신, 달걀 귀신, 바람 귀신, 무슨 귀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저 책간에 있잖아. 저 마당 건너서 있잖아. 이게요 그 밤에 들었던 이 달걀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이게 막 화장실을 못 가게 된 거야. 그런데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고 평 사면 뿅 올라오잖아. 그런데 거기에 귀신이 숨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볼일 보고 있으면 귀신이 일을 쑥 들고 그거 안으로 꺼지고 간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놓으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오줌이 마려서 죽겠는데 그걸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야. 혀를 끼올려가면 화낼 것 같고. 그러다가 잠다 또 잠이 들어. 근데 영락없이 그때는 또 꿈을 꿉니다. 꿈을 내 보리밭에서 빡 딸립니다. 빡 딸리다가 탁 내려서 어서 시원하게 오줌을 싸다가 눈뜨 보니까 그게 담요 위에야. 그러고 나면 시원해서는 좋은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영락없이 두드리 맞고 치킨 들고 소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소금으로 들어가는 그 샤머니즘 소금을 넣고 나면 또 오줌을 안 싸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어?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유학까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으로 보냈다니까. 옛날 사람 그랬다니까. 나무꾼들은 나무 하나 빌 때마다 나무신이 있다고 절하고 비고 어부들은 요왕신이 있다고 해서 받아가서 절하고 고기 잡히러 가고 농사꾼들은 농사꾼대로 맨날 아줌마한테 갈 때 사랑닭에 돌을 넣고 이거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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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보면 모르는 사람은 새벽마다 일어나가 잠을 떠놓고 막 이름 모를 신을 위하여 막 빌고 이런 민족을 관하여 처음에 서양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하여
조선 시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키는 땅따리하고 몸무게 가지고 평균 키가 160 이하야. 땅따리하고 얼굴은 새까맣고 선비라고 하면서 사과 탁 쓰고 긴 담뱃대 먹고 눕고 찌지게 가난하면서도 탁 조만하게 폼 잡는 사람이 조선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림들이와 집에 와서 밥 달라고 구걸했고 그 딱히 거진 아니라도 자식들은 멀리 가버리고 홀로 남는 독거 노인들께서는 아침 되면 꼭 우리 형이 이장이에요, 이장이. 의장인데 꼭 아침 되면요, 손님이 막 밥 딱 차리고 밥 먹으면 이장아 하고 옵니다. 누구냐면 떼끼가 없어가지고 배고픈 노인네들이 밥을 들으면 예수 믿는 집이니까 그 잘 저희 어머니 잘 주시니까 이렇게 항상 그래 우리 집에는요 밥 먹는 식구가 상을 한 끼에 세 번씩 차렸어요. 이렇게 20명, 25명 이렇게 먹으니까 완전히 돼지우리 같았어요. 진짜로 다 먹으면요 떼끼리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내 몫이 있어요. 내 몫이 챙겨 먹으면 기도할 때도 눈을 뜨고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특별히 뭐 특식이 나온다, 계란이 나온다 그럴 때는 딱 주여 이러고 기도해야 돼.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거리에는 절망이 너무 커서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술로서 매일 보내며 길거리 쓰러져 있는 그 남자들. 그리고 살 길 몰라 막 이리 헤매고 저리 아낙네들의 슬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어떻게 그러냐면 막 통곡하며 울었잖아. 내 못 살겠다, 내 못 살겠다 하며 통곡했잖아. 얼마나 싸워온지도 몰라요. 손은 막 그냥 두꺼비처럼 거칠어져 있고요. 그랬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 세워서 가르쳐 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행복을 알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 결과 담배 끊고 술 끊고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경제는 많이 부흥됐는데 계층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자꾸 갈등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들어오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생기고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왜 그렇게 세상이 환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아멘. 어둠이에요. 멀쩡하게 살아요. 사는데 밤만 되면 두려워요. 어둠입니다. 어둠. 예수님은 빛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 관하여 디모데 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룹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고 차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 아멘.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들어진 벽을 허물로 오셨다 이 말이야. 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하여 주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가시덤불도 없었고 그리고 엉겅퀴도 없었어요. 싸움도 없었고 시기 질투도 없었어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먹을거리를 내었던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먹을거리가 되고 행복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었던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없었던 엉큼기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겨 엉큼기와 가시덤불은 빼도 헛수고하는 고생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생겨나니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고달픈 삶이었고 저주받은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그 사실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화평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엉큼기와 가시덤불을 내었던 땅이 다시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형통해질 것이고 가정이 형통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면. 아멘.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깨어지면 싸해서요. 정말 싸해서요. 그렇게 딱 일어나면 밥 차려 있던 그 밥상이 없어요. 밥 안 주나? 이러면 당신이 차려 먹어! 이러잖아. 나 그 소리 들었다? 이제 이해가 되는가 보다. 내가 밥 차려주는 사람인가? 이럽니다. 뭐해지면? 관계가 깨지면. 그래서 저도 수없이 싸웠는데 제가 먼저 뱉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독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독해요. 왜냐? 남자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물만 집어넣으면 다 허물어져. 여자의 눈물 앞에 남자는 가버려. 그런데 여자는 백다리 가지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눈물이 들어가도 절대로 녹아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전 예배 때 저 김정규 장님한테 그랬어. 싸움 많이 싸웠던데 누가 먼저 화해를 했냐. 기가 그때부터 기가 팍 죽어. 제가 먼저 화해합니다. 왜? 얻어먹어야 되니까. 남자들이요. 불쌍한 남자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화해하면 할렐루야 싸나운 여인도 화해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가 없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들어가 한몸되어 우리 화평하게 살자. 내가 주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지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내가 차려놓은 기름진 밥상을 너가 먹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원하냐면 화해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의 짐도 사라졌어요. 무거운 짐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가슴 열고 다 안기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하므로 이번 성탄절 평화의 성탄절 되기를 원하며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